진짜 친구를 찾는 비결. 당신한테 돈을 빌리고 갚을 때가 되어 이제 돌려달라고 재촉하면 몸을 사리고 손해보기 싫어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 사람. 그들은 마음속으로 투덜대며 당신한테 빚진 거 없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야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부끄럼 없이 말하면서 정작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해도 아니 지금은 마침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므로 멀리하세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많이 줬으니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빚을 지면 그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이렇게 경솔하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 늘 집요하게 감시하고 결점을 찾아 다툴 기회를 엿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므로 멀리하세요. 당신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지 않고 그저 따른다면 그가 바로 친구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머니의 품속으로 뛰어들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어드는 그 우정은 타인이 방해할 수 없을 만큼 강고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큰 기회라며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돈을 갚아야 할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자꾸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사람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사할 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친구가 갑자기 바쁜 핑계를 대며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모습을 감추곤 하죠. 이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은 후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조언을 받았고 그 덕분에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이직을 준비할 때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친구가 그건 별로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친구를 찾고 스스로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